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 마지막 단계는 저도 못 깨요. 일단 보여만 드릴게요. 마지막 단계는 아직 저도 못 깹니다. 잡고 강아지 철권으로 잡고 아저씨 뭐야 오케이 트리플 킬.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들리시나요? 자 채팅방에 들어오고 계시네요. 오 민석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어김없이 트위치에 제일 빨리 오셨네요.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양인한 학생들이 들어보는 게임 유튜브 문학TV 운학입니다. 자 오늘 스페셜 솔저 여러분들 생존전이 업데이트 돼가지고 되게 많은 분들이 관심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생존전을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귓말을 되게 많이 주시는데 생방송이라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귓말은 되도록이면 보내지 말아주시고요. 어쨌든 귓말 주셔서 감사드리고 반갑습니다. 자 오늘 컨텐츠는 어떤 순서로 진행할 거냐면 일단 제가 기프트카드가 공짜로 하나 생겨가지고 여기 돈을 좀 충전해놨거든요. 이 돈은 여러분들하고 대결하는데 아마 쓰진 않을 거예요. 이제 생존전 클리어를 좀 더 원활하게 팁을 드리기 위해서 일단 충전을 해놓은 거고요. 제가 생존전 해보니까 뭐 충전하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 있더라고요. 원래 스페셜 솔저 하시는 분들이면은 전혀 문제없이 네, 한 이틀만 되면은 하루 이틀 정도만 하면은 네, 마지막 단계까지는 일단 갈 수는 있는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 상태를 보여드리면 마지막 단계까지 가긴 갔어요. 네, 저 앞에 다 깨고 마지막 단계까지 갔습니다. 근데 마지막 단계를 못 깼어요 아직. 네, 아까 좀 전에 한 2시간 전에 마지막 단계를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1탄부터 하나씩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약간 팁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EXID 캐릭터 뽑기를 한번 해봤는데 EXID를 한번 제가 또 캐릭터를 다섯 개 모으기에 지금 보석이 좀 많이 있거든요. 네, 쓸데없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요거를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XID 한 다섯 번만 뽑아보죠. 지금 하나를 뽑아봤는데 이분 누구예요? 저 아재라가지고 제가 아이돌을 잘 모르거든요. 네, 두 번째 지금 분이 뽑혔는데 이분이 누구신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 EXID 캐릭터 다섯 개를 다 모으면은 뭐 특수한 복장으로 바뀐다는 그런 걸 본 적 있어요. 지금 다이아 15개 드는데 한 다섯 번 해보도록 하죠. 아 해리님이에요? EXID 해리님? 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 어떤 분이 나올지 뽑기! 오! 솔지님? 솔지는 들어봤어요. 네 솔지님 3일짜리가 나왔네요. 이게 1, 3, 7일 중에 랜덤으로 나오는데 지금 우리 해리님은 아마 오늘이 마지막 날 저와의 마지막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뽑은 지 한 이틀 된 것 같거든요. 네 자 요거를 한 번 더 뽑아보도록 하죠. 두 번째 뽑기! 공격! 공격이 아니지. 하니! EXID 한이는 너무나 유명한 분 아닙니까? 네. 지금 한 번도 안 겹쳤어. 대박인데 이거? 편지를 좀 받아볼까요? 캐릭터 한이님 한이님은 안타깝게 1일짜리네. 1일짜리고 솔지님 3일짜리. 네. 그리고 지금 세 번의 기회가 남았어요. 세 번의 기회가 남았습니다. 뽑기 합니다. 뽑기! 이번에는 한이님이 또 우리의 하루밖에 저하고 안 놀아주시는 한이님이 나왔네요. 아 두 번 남았는데 바로 뽑기. 아 한이님 너무 자주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한이님 예쁘시긴 한데 아 하트하고 계시네. 하트 손 하트하고 계시네요. 아 이러면 다 못 모으잖아. 안돼 나 다 모으고 싶단 말이야. 마지막인데 이거? 어? 정화님? 정화님? 네. 아 EXID 위아래 위위아래 그분들이죠. 네. 우선 다 받읍시다. 자 마지막 뽑기를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혹시나 모르니까 아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제발. 아 여러분 우리 이 첫 번째 분은 네 성함을 잘 모르겠지만 네 저하고는 인연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네 저하고는 인연이 아니네요. 네 어쩔 수 없네요. 네 죄송하게 됐습니다. 자 지금 이 캐릭터들 중에 생존전에는 어떤 캐릭터가 가장 좋은지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탄창 30% 증가, 수류탄 2개 증가, 미스율 감소, 스피드 증가가 있으시고요. 수류탄 강화가 있네요. 저는 그냥 해리님을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이제 생존전을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수류탄을 3시간짜리 하면 되겠네.
자, 일단 여러분들 생존전 시작하시면 무기가 하나도 없으실 거예요. 하나도 없으실 건데 일단 제 무기를 보여드리면은 지금 생존전 무기는 다시 이제 보시면은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생존전 무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일반 무기라서 무효고요. 일반 무기는 이제 근접 무기는 D고 지금 생존전 무기가 C등급이랑 이것도 C등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 하시면은 1단계밖에 못 계실 거예요. 근데 팁을 좀 드리고자 하니까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존전 하실 때 이제 1단계는 뭐 거의 다 깨셨겠지만 이 오른쪽에 체력 강화, 주무기 탄환 추가, 보조무기 탄환 추가 다이아 한 개씩 있잖아. 이거 하세요. 이거 깨고 나면 보석 줘요. 생존전 깨고 나면 보석 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 웬만하면은 하고 1단계 깨세요. 네. 그러고 나면 보석을 더 받을 수 있어요. 저 20개인가 줬던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보석을 쓰지 않고 왜냐면 총이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텐츠하고 관련 없는 채팅은 최대한 자제 부탁드립니다. 네, 가보도록 하죠. 자, 저는 사람들하고 하는 것보다 좀비들하고 싸우는 게 훨씬 더 재밌더라고요. 제가 원래 대결 컨텐츠를 별로 안 좋아해서. 자, 1단계는 여기 계단으로 올라오시면 돼요. 위에는 다 막혔고 아래에서 좀비가 올라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건 자동으로 해두세요. 자동. 네, 총발사 여러분들 이거 설정해서 자동 해두세요. 자동이 총알 아끼기 훨씬 좋아요. 여기서 잡아주시면 돼요. 근데 총알이 이제 이거 빨리 오는 애도 잡아주고, 총알이 모자란다 싶으면은 근근히 총알을 아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 게임은 총알이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하면 안 맞아요. 느린 애는 셋 넷 이렇게 잡아주시면은 총알을 아낄 수가 있어요. 둘 빠른 애는 잡아주고요. 빠른 애는 잡아버리고 얘는 그냥 칼로 이렇게 잡으면은 됩니다. 자, 그 다음 샷건도 적절히 빵야 이렇게 활용해주고요. 네, 샷건 쓰실 때 몸통에 최대한 맞게 써주세요. 겉에 쓰면은 거의 안 맞아가지고 총알이 많이 들어요. 시간 남은 장전 이렇게 해주시고요. 하나 둘, 어이구 이러면 총알 낭비된 거. 이 총알 낭비, 총알 핵 낭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실수를 할 수 있지만 하나 둘, 두 번만에 죽었죠 방금. 얘는 한 번만에 오케이. 이런 식으로 총을 아껴야 돼요. 좀비가 와도 절대 당황하지 말고 천천히 움직여주세요. 1단계는 그냥 여기 있으면 돼요. 네, 별거 없습니다. 여기서 그냥 오는 애들 잡아주고요. 수류탄 한번 재미로 던져주고, 아 안 맞았네. 던져주고 답답하시면 좀 내려가서 잡아주고. 좀비 14마리나 맞죠? 수류탄 투척 안 맞네. 수류탄을 써가지고 좀 총알 아껴야 되는데 제가 수류탄을 워낙 못 던져가지고. 자, 1단계는 아주 쉽습니다. 총도 업그레이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쉬워요. 지금 여러분들 채팅 보면서 해도 괜찮을 정도로. 자, 총알 아낄 겸 칼 좀 써주는 연습 좀 해주고요. 얘도 그렇게 안 무서워요. 데미지가 안 세기 때문에. 여러분 체력 남아있으면 얘도 칼로 한두 번 잡아주세요. 얘는 안 맞고 잡을 수 있고요. 앞으로 뒤로 이런 식으로 앞으로 뒤로, 아 막혔다.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총알을 아끼는 게 생존전의 핵심입니다. 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 아장아장. 생존전이 뭐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닌 것 같은데 컨트롤보다 총알이 모자라서 그게 너무, 네, 물리적인 한계가 와요. 물리적인 한계가. 그래서 여러분들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총을 업그레이드를 안 하면 끝까지는 깰 수가 없을 거예요. 1단계는 이렇게, 네,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야호! 여러분들 이거 1단계 깼다고 계속 2단계 들이받지 마시고 1단계를 계속 반복해서 무기를 얻어야 돼요. 생존전 무기를 얻어서 강화를 해야 2단계를 쉽게 깰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단계를 깼다 하더라도 1단계를 계속 하세요. 네. 자, 그럼 2단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잘해보자고, 파이팅! 자, 2단계는 이 뒤에 문으로 들어가세요. 이게 4단계까지인가 계속 여기 있으면 돼요. 그냥 여기가 제일 안전합니다. 일단 칼 들고 느릿느릿 오는 친구는 하나 둘 셋 넷. 여러분 근접 무기는 이거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일 안 좋은 겁니다. D등급 업그레이드 한 번도 안 한 거. 여러분들도 다섯 번에 죽일 수 있어요. 그대로 셋 넷. 아, 이 친구 왔네. 이거는 샷건으로 오케이, 몸뚱아리 때려주고 잡고 이런 식으로 천천히 해주면 총을 아낄 수 있어요. 총을 업그레이드 할 때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아이고 이런 몸뚱아리에 빵야. 오케이, 제대로 넣어주고요. 개운다 빵야. 오케이, 저 강아지 좀 징그럽더라고요. 강아지 머리가 이렇게 반쪼가리가 나가지고. 네, 상당히. 아이고 빵야. 아이고, 이거 방금 한 대도 안 맞았죠? 이러면 완전 낭비. 이렇게 빠르게 돌려주면 좀 맞습니다. 오케이 빵야. 오케이
좀비가 막 이렇게 와도 당황하지 마세요. 침착함을 유지하는 게. 안녕. 무서워. 자, 느릿느릿 혼자 오는 친구는 무조건 칼로. 이렇게 혼자 오면 무조건 칼로. 어딜 때리니? 여기야, 여기야. 오케이, 잡고요. 빵이야. 빵이야. 빵이야, 오케이. 이게 몸에 제대로 다 맞춰줘야 돼, 이 샷건은. 하나, 둘. 아, 얘는 총알 낭비했네. 자, 보조무기를 총알을 거의 다 썼네요. 오케이, 한 방. 이러면 이득, 핵이득. 슈트 한번 던져볼까? 아, 끊겼다. 어디야? 슈트 어디 나갔어? 야! 난 슈트산이랑 안 맞나보다. 자, 보조무기 총알 다 썼고요. 좀 맞아도 돼요. 오케이. 이제 남은 친구들은 그냥 중무기로 천천히 잡아주면 됩니다. 16마리 남았네. 슈탄 투척. 오케이. 어렵지 않죠 아직까지는. 네, 강아지 오네요. 뒤로 빠져주면서 그냥 잡아주면 돼요. 빨리 온 친구 먼저 잡고, 뒤에 온 친구 잡고, 네, 그 다음 칼 꺼내고. 느릿느릿한 친구 안 오나? 빠른 친구. 이러면은 총 꺼내서 잡아주면 돼요. 당하지 말고. 하나, 둘, 셋. 이렇게 강아지가 난입하면은 총 바꿔주고, 잡아주고, 다시 칼 꺼내고. 헛! 이 친구가 순서를 지켜야지, 줄을 서야지. 어? 앞에 친구가 먼저 왔잖니. 강아지 잡고, 얘까지 잡고 장전 한번 해야겠네요. 왜 갑자기 몰려와? 장전하니까 몰려오네, 이것도. 한 마리 남았네요. 한 마리 남았습니다. 2단계도 이렇게 좀 스무스하게 클리어가 되는군요. 어딨어? 얘는 내가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로. 안녕하세요 고객님, 택배 왔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아유, 완전 좋아가지고 넙죽넙죽 절하시네. 네, 안녕히 가세요. 자, 2단계까지 클리어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3단계. 이제 여기서부터 많이 막히실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이게 총을 진짜 안 줘 이게. 진짜 안 줘요. 총이 나와야 여러분들이 다음 단계로 빨리빨리 올라갈 수 있는데, 총을 빨리빨리 안 줍니다. 자, 세 번째 가도록 하죠. 일단은 저 업그레이드 안 하고 그냥 일반으로 갈게요. 자, 여기 들어가면 됩니다. 저기 저 친구 오는데 이 친구도 그냥 안에서 잡아주시면 돼요. 아이고, 샷건으로 빵이야. 오케이. 느린느린 혼자 오는 친구는 뭐라고요? 칼로 잡는다고요. 칼. 한 대 맞았다. 순서 지켜야지. 칼. 하. 오케이. 하나, 둘. 넙죽넙죽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 잡고. 이제 저 뚱땡이가 나오기 시작해요. 이제 뚱땡이는 샷건 네 방 5방이면 잡을 텐데, 몸뚱아리에 총알을 최대한 많이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요. 너도 샷건 먹어볼래? 2방. 1방 총알 아낄 겸 나머지는 풀로 바삭. 이렇게 장전하고요. 저 친구 또 오네. 몸뚱아리에 빵이야. 오케이, 제대로 들어갔고요. 이거는 총이 자주 나오시는 분은 되게 빨리 올라갈 수 있고, 네, 아니신 분들은 좀 느릴 거예요. 아, 근데 마지막 단계는 진짜 어렵더라고요. 마지막 단계는 총도 더 이상 업그레이드 하기 어려운데 지금. 비등급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총알 다 썼네? 보조무기? 안녕. 두두두두. 안녕. 자, 이제 슈탄 한번 던져줄까요? 슈탄 누가 맞고 있나? 누가 맞고 있는 거 맞나? 저도 아직 마지막 단계는 못 깼어요. 네, 아직 못 깼습니다. 이 총알이 낭비되면은 되게 여기서 생존전에서 되게 안 좋거든요. 최대한 총알을 몸에 다 넣어야 돼요. 네. 돌려깎기 하면 이렇게 빈 공간에 총알이 많이 나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은 클리어 못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최대한 쓸데없는 움직임은 적게 하셔야 돼요. 가만히 서서 그냥 잡으면 돼요. 네. 무서워하실 거 전혀 없습니다. 언제 왔니? 제가 기다려. 두두두두두. 오케이. 자, 이렇게 멀리서 총알 낭비하면 안 좋아요. 일부러 딴 데를 보고 있다가 이렇게 에임을 넣어주면은 총알 낭비가 거의 없죠. 이렇게 딴 데 보고 있다가 가까이 가서. 오케이. 저 아저씨는 데미지가 워낙 세가지고 여러분들 너무 가까이 가시면 안 돼요. 총알 낭비. 두두두두. 오케이. 두두두두. 오케이. 10마리 남았군요. 이것도 이제 총알 아까우니까 한번 써주고요. 자, 빠른 친구 오면 한번 딱 좋은데. 빠른 친구 온다. 몸에 한번 제대로
빵! 아! 아! 안 죽었네? 에이 까비 저한테 잡아주고요. 자 8마리 남았습니다. 어 잠깐만요 총알 잠깐만요 총알 부족한데? 에이, 너무 총알 많이 썼는데 이거 못 깨겠다. 안돼! 안돼! 총알이 부족해! 안돼 총알이 부족해! 일단 앞에 있는 좀비 먼저 처리합시다. 수류탄을 뒤쪽으로! 아 맞았니? 얘들은 그냥 이걸로 잡읍시다. 아 죽었다! 죽었어! 죽었어! 방심했다. 아니 3단계에서 죽다니! 세상에 너무 방심했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우습게 봤네. 좀 더 진지하게 임하도록 하죠. 혼자 오는 친구는 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장전 한번 할까요? 23마리 남았어요. 23마리 아 이거 뚱땡이 아저씨 안녕하세요. 새치기 짱 잘하죠. 하나 둘 넷 어 맞았네. 빵야 총 바꿔주고 두두두두두두. 지금 16마리 남았어요. 이거 탄창 증가를 해야되나? 이제 슬슬 탄창 증가를 해야되나? 총을 또 모자랄 수도 있겠네요. 나 방심했어 이거. 오케이 총알 100발 정도 남았는데 좀비 12마리 남았죠. 뚱땡이가 좀 있기 때문에 오케이 이 친구한테 총알을 최대한 아껴주고 10마리 남았다. 10마리에 총알 100발이면 아슬아슬해요. 오케이 어 총알 많이 썼네. 오케이 맞아라 맞았니? 수류탄 맞았는지 모르겠지? 오케이 총알이 54발? 아니 좀 애매한데? 총알 54발 애매한데? 이 아저씨가 상당히 단단해요. 두 마리 남았다. 이게 이제 뚱땡이 아저씨 두 명이 남았을 거예요. 두 마리 남았을 거예요. 뚱땡이 아저씨 한 마리 총알 실수 없이 오케이 18발씩 쓰면 되는데 지금 20발 남았죠? 한 마리 어디 갔지? 아 저기 오네요. 이 아저씨 이제 잡아야 됩니다. 오 다섯 발 남기고 성공했습니다. 아 위험했네. 위험했어. 어 D등급 무기 나왔네요. 저건 이제 강화하는데 써주면 돼요. 4단계부터는 이제 약간 슬슬 이런 걸 써줘야 돼요. 이거 클리어하면 보석 훨씬 많이 주니까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과감하게 쓰세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저는 그냥 여기서 플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비가 무서운 게 아니라 이게 죽는 게 무서워. 어 왔어요 강아지. 오케이 좀 더 차근차근히 하나 둘 왔으면은 아니 한 방에 죽어줘야 되는데. 오케이 장전하고 수류탄 한번 던지고 여기로 오니? 일로 왔니? 빵 아 안 죽었다. 얘는 그냥 잡죠 이렇게. 네 피가 별로 없는 건 그냥 잡아요. 오케이 한 방 오케이 지금 분위기 좋아요. 이렇게 되면 좀 나쁘지 않게 된 겁니다. 자 다음은 수류탄 한번 던질까요? 안 왔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 한 방 두 방 한 방 오케이 됐고요. 이 아저씨는 샷건 네 방에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좋아요. 지금 분위기 좋습니다. 강아지는 샷건 한 방에 오케이. 머리 쪽을 노리다 보면 총알이 되게 공중으로 가는 게 많아서 낭비가 심하더라고요. 둘 셋 넷 오케이 어, 안 죽었네. 그냥 잡읍시다. 괜히 총알 아끼려다 죽겠다. 하나 오 좋았어. 총알 낭비 없었고요. 한 방에 가셨네. 이 친구들은 오케이 마지막에 칼로 바꾸고 마무리 총알 조금 아낄 겸 마무리 그냥 잡고 자 이제 슬슬 긴장해야 됩니다. 아니 강아지의 총알 낭비가 많이 되네. 22마리 남았네요. 총알은 많이 남아있네. 총알 상태는 아직까지 영합니다. 얘 잡고 나서 이 아저씨 샷건으로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두두두두 잡고 뒤로 돌아서
오케이. 자, 야다시 잡아주고요. 16마리 남았어요. 총알은 170발. 좀 문제없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총알 낭비만 안 하면. 아, 긴장되네 이제. 두두두두두. 지금 솔 채팅창에 보면은 스페셜 솔저 채팅창에 막 생존전 깨달라고 하시는 분 너무 많던데. 여러분들 그거 남한테 맡기시면 안 돼요. 아이디 주고 이러면 안 됩니다. 해킹 당해요. 어디 갔지? 총알 아낄 겸. 지금 아무도 없죠? 아, 아 맞았네. 어, 새치기범. 어, 제가 내가 어휴, 훅 간다, 훅 간다, 훅 간다. 훅 가요, 훅 가요. 새치기범이 갑자기 오면 무서워. 오케이, 이거 뭐 여섯 마리 남았어요. 새치기범 위주로 잡고, 어, 티티티티. 빠집니다, 빠집니다. 오케이, 다섯 마리 남았어. 자, 이 다섯 마리는 천천히 처리하도록 합시다. 일단 저 친구들은 칼로 잡을 수 있으니까, 어, 칼로 최대한 처리를 하고요. 좋았어. 오케이, 하나, 둘, 어, 둘, 아, 맞았다, 맞았어. 시차 공격을 하네. 오케이. 자, 이제 줄 서시오. 잠깐. 줄 되겠지, 되겠지, 되겠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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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오케이, 클리어했습니다. 어, 좀 빡세네. 지금 이게 이제 4단계였죠? 아, 이게 지금 4번을 했는데 총을 한 번도 안 줬어. 너무 좀 섭섭하네요. 섭섭해.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 마지막 단계는 저도 못 깨요. 일단 보여만 드릴게요. 어, 마지막 단계는 아직 저도 못 깹니다. 오! 오케이. 잡고 강아지 샷건으로 잡고 아저씨 뭐야 뭐야 뭐야. 총알 다 썼거든요. 총알 다 썼거든. 아! 죽었습니다. 네. 자, 오늘 생존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지막 단계는 좀 더 제가 총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해야 될 것 같네요. 아니면 좀 더 컨트롤 늘려가지고, 네, 뭐 수류탄을 잘 쓰던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생존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직접 하진 못하겠지만 일반 게임을 좀 해보도록 하죠. 제가 이 총을 장비를 좀 할게요. 중수 팀전 아직, 아, 저는 아직 중수가 아닙니다. 네, 저는 아직도 초보예요. 영원한 수술 초보입니다. 네. 이거 끝나고 저격전도 한번 따로 들어가 봐야 되겠네요. 거기는 고수들이 많겠지? 저 앞에 계신 분 복장이 상당히 예쁘시네요. 하도 오랜만에 해야 되고, 아유, 하도 오랜만에 해가지고 감도를 좀 줄일게요. 스페셜 솔저를 라이브로 하는 것도 처음이죠. 세 명째. 동료가 쓰러졌어. 오케이. 저를 견제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네요. 우리 팀 라이플 분들이 워낙 가서 잘해주고 계셔가지고. 왜 가만히 서 계시지? 초보방이라서 보시는 분들 좀 답답하실 것 같은데. 오케이. 어시스트 같네요. 총알 다 써간다. 우리 팀이 점령하고 있어요. 우리 팀이 점령하고 계셔가지고 이거 뭐 할 게 없네. 아, 아, 끝났네요. 12K 3데스 나쁘지 않아요. 지금 상대편 분들도 다 초보시라가지고. 네. 떡국을 받았어요. 여러분 떡국 모으면 지금 이벤트 하고 있는 거 아시죠? 나가게 하려고 했는데 한 판 더 하게 됐네요. 아, 한 판 더 합시다. 네. 지금 같이 하고 계신 분 계신가? 이 방에 들어와 계신 분 있을 수도 있겠네요. 어, 저기 뭐 하시지? 오케이. 저분도 역해 쓰시네. 어, 뭐야, 동료가 쓰러졌다. 오케이. 운이 좋은데? 운이 좋네요. 운이 좋은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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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 오케이. 낚이셨네. 아, 죽었다. 아이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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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플 킬. 이 방도 딱히 고수분들이 없으신 것 같군요. 이거 끝나고 저, 어, 뭐야, 저 아니야? 저. 저기 점같이 숨어 계시네요. 어, 저기다. 오케이.
어, 안 맞으셨네. 아, 어. 아, 위험해. 얼싸게 우리 좋은데. 얼싸게 우리 좋은데. 오케이. 얼싸게 우리 좋은데. 이번 판도 저희 팀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하겠군요. 네. 저희 팀분 팀원분들도 잘하시고. 얼싸게 우리 좋은데. 아, 죽었다. 아이고, 까비. 1초 끝. 네, 끝났습니다. 어, 15킬 리데스 짱 많이 잡았네요. 야호, 혜린이가 해냈어요. 저격전 아까 요청하셨죠? 저격전? 저격전에 가보도록 합시다. 스테어웨이 말고 다른 맵은 없을까요? 저격전. 크로스 카운터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네, 크로스 카운터 갑시다. 자, 크로스 카운터. 올라가 볼게요. 내가 해치웠어. 동료가 떨어졌어. 어디서 죽었지? 어, 뭐야? 오케이, 잡았어요. 위험했네. 아이고. 다 써버려. 다 써버려. 안 맞으셨네. 쇠도 방금 튕겨나지 않았어요? 이번 판도 우리 팀분들이 상당히 잘하시는데? 어, 우리 팀분들 상당히 잘하시네요. 스페셜 보급 판도 나중에 끝나기 전에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맞았는데 안 죽으셨네? 미스. 아! 아! 옆에! 아, 미스 떴어. 미스 떴어요. 아, 저 사양을 하면 렉이 사라지고 적군이 더 진하게 보여요? 아, 지금 괜찮은 것 같은데? 오케이. 다 던져, 다 던져. 다 써. 어차피 제가 들고 있어도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수류탄은. 자, 구석탱이로 가서. 어, 뭐야? 저기다. 아, 미스. 와. 미스. 어, 안 죽으셨어요? 어, 왜 이렇게 안 죽으셔? 나 두 번이나 맞춘 것 같은데. 어, 또 미스. 오, 오케이. 더블킬. 좋았어. 지금 막상막하 10대9. 우리가 레드팀인가요? 잠깐 저기 있어. 이쪽에 있으셨는데. 오케이. 어, 맞으셨는데 안 죽으셨네. 여러분들 이제 제가 쏴도 한방 맞고 안 죽으시네요. 템들이 좋으셔서 그런가. 네. 아! 어떻게 보석이 300개가 안 돼? 보석 받은 거 있나요? 아하! 중사 오복 미션 완료 보상이 있네. 자,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9시가 됐네요. 9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오늘 스페셜 솔저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 우리 시청자분들의 요청에 따라서 스페셜 보급함 한번 뽑아도록 합시다. 네, 상점 가서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스페셜 보급함 이거 11개. 어, 한번 까보죠? 딱 300개 있는데. 네, 갑니다. 오케이. 어, 쿠쿠리 A급. 그 다음에 금삽 C등급. 금삽 C등급 레드 HK. B등급 레드 G36C. C등급. 아, 자꾸 C등급 나오는데 안 좋은데. 또 C등급이네. 또 다 C등급 아니야 이거 나오지? 에헤이. 오늘 C등급이네요. 저는 이거 뽑기를 처음 해봐가지고, 이게 잘 나온 건지 안 나온 건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시청자분들이 보기엔 어떠신가요, 이게? 잘 나온 거, 아, 망, 망했대요. 어, 우리 시청자분들이 망했대요. 자, 여러분들 오늘 스페셜 솔저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생존전, 제가 이제 좀 실력이 부족해가지고 마지막 단계는 못 깼지만, 어쨌든 아직까지 마지막 단계까지 못 가신 분들, 께서는 네, 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뿅.